안녕하세요. 그로스코딩입니다. 오늘은 홈브루 앱 수십 개를 더블 클릭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맥북 앱 설치 자동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나요? 앱을 하나하나 설치하려니까 너무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린다. 혹은 맥북을 새로 사는데 전에 쓰던 맥북 세팅을 다시 세팅하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내가 설치해서 쓰던 앱을 깜빡 잊고 설치를 안 해놔서 터미널을 켜서 다시 설치하게 된다. 저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도 맥북 두 개랑 맥미니 한 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기기마다 환경을 통일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복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홈브루를 활용한 앱 자동 설치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뭐새 맥북을 사서 처음 세팅하시는 분이나 맥북을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해야 하시는 분, 혹은 맥을 여러 대 운영하셔서 앱 설치와 삭제를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만든 자동화 스크립트를 소개하게 될 건데요. 먼저 챗GPT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만으로 스크립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크립트를 공유하면서 제 스크립트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스크립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홈브루 앱 설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GPT에 물어보면 알수 있는데, GPT에 홈브루로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알려줘. 이걸 물어보게 되면은 그 맥북에 터미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명령어를 쳐서 홈브루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브루 인스톨 앱 이름, 이런 식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결국에는 이 코드를 터미널에 써서 브루를 설치하고 이 코드로 이제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스크립트의 내용을 베이스로 제로 베이스에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GPT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쓰면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고, 조금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질문을 계속하여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건데요. 홈브루 자동화 설치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줘.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입력 없이 더블클릭 후에 모든 과정이 자동 실행되게 해줘. 스크립트는 홈브루를 설치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고, 작성 파일은 더블 클릭으로 실행되도록 확장자를 변경하고, 밑에 설치 파이썬 파일을 맥북 기본 설치 파이썬으로 실행하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 파이썬 코드에는 코드에 설치할 앱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앱을 설치할 건지, 업데이트할 건지, 삭제할 건지를 콘솔에 숫자를 입력하고 진행을 하면은 자동 설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요. 설치 스크립트 확장자를 커맨드로 바꿔놨죠? 보통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면 터미널에서 sh 띄고 스크립트 파일.sh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요. 이 확장자를 커맨드를 쓰게 되면 더블클릭으로 실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홈브루를 설치하는 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설치 완료를 표시해주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홈브루 환경을 최신화하는 세팅이 있는데요.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좀 버전이 낮거나 하면은 업데이트라는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 달라는 이런 코드도 있네요. 그리고 파이썬 파일의 내용을 뒤에 작성을 해줬습니다.
설치할 앱을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설치한 함수, 업데이트한 함수, 삭제한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 메인 코드에서 설치, 업데이트, 삭제의 숫자를 선택하면은 이제 설치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수 있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 새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설치 가능한 앱 목록, 설치 업데이트 삭제, 원하는 작업 번호를 선택하세요가 나오게 되고, 1번 설치를 누르면 이 목록의 순서대로 깃을 설치하고 wget 노드 이렇게 쭉쭉쭉 설치하는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일단 중단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자동화 스크립트를 개선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초기 버전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쓰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 컨텐츠를 작성하면서 GPT를 사용해서 개선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터미널의 색상, 표시되는 글자 색상들을 좀 통일을 해줬고요. 예를 들어 성공 시 초록색, 실패 시 빨강색 이런 식의 터미널 표시가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나 실패 시 처리 그런 부분들도 추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안에 있는 앱들이 어떤 앱들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의 202 버전에서는 각 설치마다 맥북의 기본 비프음이 나도록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전에서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입혀봤는데요. 그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설치할 앱들을 체크박스로 선택 해제할 수 있고 전체 선택을 토글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 코드를 먼저 봐보면요. 먼저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브루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뭐냐면은 이 dir 뒤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 현재 폴더의 경로를 찾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파일을 다른 폴더에 갖다 놔도 실행될 수 있게끔 상대 경로를 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경로를 써놓게 되면은 이 파일을 다른 위치로 옮기면 제대로 작동을 안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 경로를 사용했고요. 이런 식의 초기 스크립트고 앱들을 설치하는 코드가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브루를 터미널에 추가해준 세팅 같은 거였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브루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앱들이고요. 그리고 브루 커맨드를 또 리스트로 만들어서 뭐이 리스트의 개수랑 숫자랑 연동시켜서 옵션을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 선택한 커맨드에 따라서 이 커맨드가 맞춰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홈브루를 설치를 하게 되고, 홈브루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아, 제가 버전업을 하면서 이 이름 앞에 숫자를 붙여서 인식을 못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추가를 이름을 정확히 고쳐주면 됩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Select Option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설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아크부터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종료하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수동으로 작성한 초기 버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이 이제 개선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 표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돼 있고, 기존에 없던 이미 설치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외 처리 표시해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읽어올 때도 실패할 경우 빨간색으로 프린팅하면서 이 파일이 파일을 실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앱에도 들어가 보면요. 이런 설정 추가 부분도 좀더 고도화가 돼 있고, 이 앱들에 대한 설명도 GPT가 자세하게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앱과 옵셔널 앱들을 구분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 옵션을 선택한 함수, 설치 함수, 옵셔널 앱 설치 함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의 첫 번째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종료를 하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뭐 사운드 알러트 각 설치마다 비프음이 나도록 뭐 추가하는를 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치될 때마다 설치 시작 때 비프음이 나도록 돼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전은 스크립트는 동일하고요. 뭐 구조도 동일한데, 이제 틴터를 사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저는 틴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초기 배치는 좀 단순했는데, GPT를 몇번 쓰면서 배치를 좀 개선해서 좀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한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이렇게 토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옵셔널 앱 부분, 설치, 업데이트, 삭제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설치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왈프라는 터미널 앱을 기본 앱 대신에 좀 쓰고 있는데요. 이 왈프를 uninstall 하면 uninstalling task 왈프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왈프가 사라져 있죠. 그리고 다시 install을 하게 되면은 installing 왈프에서 설치 성공을 하게 되고, 왈프가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시면 뭐 생각보다 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코딩 경험이 없으셔도 ChatGPT를 활용하면은 단계별로 개선을 거쳐가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파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완성된 파일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맥북 세팅을 훨씬 편리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로스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